네, 다음은 네, 유일한 남자죠. 건대 부속 중학교 고승현 학생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버스 투어 더하기 만남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대 부중에 재학 중인 고승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려면 꼭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교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등교길이란 무엇입니까? 등교길은 매일 걷는 익숙한 길이지만 또 그만큼 지루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길에서 자그마한 재미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간다는 것은 버스 투어 더하기 만남이란 주제로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친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역시 달라진 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까지 걸어서 등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니 집에서 학교까지는 거리가 있어 난생 처음 저 혼자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놓치면 어떡하지? 정류장을 놓치면 어쩌지? 등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적도 있었고 버스가 안 와 택시를 잡으려다 학교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이 즐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평소에 타던 버스를 타지 않고 새로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일명 버스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전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버스 번호가 신기해서 버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호의 버스를 탈 때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제가 버스 투어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교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도 절 즐겁게 해줍니다. 저는 사립학교를 다녀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중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로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등교길에서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제가 좋아하는 야구, 클래식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등교길에 엔돌핀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바뀐 등교길이 제겐 새 경험을 하고 만남을 주고받는 다양한 경험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 등교길은 단순한 등교를 넘어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어떤 버스를 타고 또 어떤 만남이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반복되는 등교길에 싫증을 내면서 등교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즐거움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다 보면 어느새 등교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봐야겠네요. 아 맞다. 고승현 학생 네.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버스 투어 가보실래요? 네. 아 그리고 친구 없으시다 하셨던 정희창 교수님도 나중에 같이 가보실래요? 네 여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지원 학생과 고승현 학생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며칠 전에 고려대학 여기 올 때 2222번 버스가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아, 저도 오늘 네. 그거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고승현 군의 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등교길에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전의 친구들 말고 이제 새롭게 중학생이 돼서 만나게 된 친구라던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사귀게 된 친구?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등교길에서 새로운 같은 반 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류장에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요. 또 제가 연설에서 친구랑 같이 야구나 클래식 등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엔돌핀이 넘쳐난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엔돌핀이 넘쳐나서 정말 학교 생활 하루를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제 동생이 요즘 자동차에 푹 빠져갖고 지나가는 차만 보면 저건 쏘나타다, 저건 BMW, 어머 저건 비싼 람보르기니네 막 이러면서 놀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약간 독특하잖아요. 그 버스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되게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오늘도 뭐 145번 아니면 110번 B 뭐 예를 들면 그런 버스들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들이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버스 숫자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버스들을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또 그걸 타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면 야구라던가 클래식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클래식을 저희 나이 또래 청소년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클래식은 어떻게 해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검은 악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네. 검은 악보를 찾아보면 밑에 추천 동영상이 뜨지 않습니까? 그 추천 동영상에서 쇼팽의 에튀드 5번 흑건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계속 듣고 있어서 지금은 대중음악은 잘 안 듣고 공부만 하면 거의 클래식을 틀어놓고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어머, 대단하네요. 야. 저는 고승현 군이 사소한 점에서 되게 기쁨을 찾는다는 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다른 소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은 예시는 있나요? 다른 소소한 것에서요? 네. 아, 다른 등교 같은 뭐 다른 등교길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이요? 네. 질문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지원 양을 위해서 좀 박수 좀 쳐주셨으면 합니다. 소소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좀 어떤 분야에서 소소한 건 아니지만 야구에서 좀 행복을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네. 3학년 때 제가 포켓몬을 좋아하면서 거기서 약간 성격이 좀 활발하게 바뀌었어요. 네. 물론 2학년 2학기 때 정점을 찍었지만 그런데 이제 4학년 때 야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제 운동 실력도 확 늘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훨씬 더 쾌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때는 학교 생활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학교 가면서 즐거운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죠? 보고 싶지 않은 친구.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따로 짜증나는 친구나 그런 친구는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아니,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언젠가는 하지만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어떻게 잘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동안 그 만남 중에서 가장 그 인상 깊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6학년 때 이번에 제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잠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만방학교를 다녔는데 잠시 이번에 중추절을 맞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잠깐 동안. 비록 정말 짧은 만남이었긴 하지만 그때 중국에 있는 줄 알았던 친구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그 자리에서 놀랐기도 하고요.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거리가 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때가 저는 아마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 친구가 인상 깊었다면 어떤 친구에 왜 그 친구와의 만남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외국에 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친구를 보는 게 정말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였고, 원래는 중국에서 공부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때 친구를 만났을 때는 너무 놀라서 그때 중국에 중추절이 있었다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참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